네, 안녕하십니까, 이병희입니다. 어제 7일부터 중기부에서 잘못 지급된 방역지원금을 환수하고 선수지원금 지급 대상인 경우 차감한다고 나섰는데요. 잘못 빼든 칼에 죄 없는 소상공인만 죽어나간다는 문제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3,800건의 오지급 대상자의 기준이 되는 매출 기준 감소인데요. 여러 차례 중복 지급을 받거나 매출이 과다하게 높은 소상공인이 아니라 대부분 매출이 소폭 상승하였거나 여러 증빙 자료를 거쳐 이의제기를 통해 받은 대부분의 억울한 소상공인들이 속했다고 합니다. 네, 오늘 7월 8일 아침 한 소상공인에게 날라온 문자 메시지입니다.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을 통해 등기가 날라온 건데요. 등기에는 방역지원금 오지급 환수사전통지서와 함께 환수금액을 납입할 계좌와 금액이 적혀 있습니다. 벌써 소상공인 각종 커뮤니티에서는 자신이 도대체 왜 오지급 대상자로 분류되는 건지 모르겠다며 현 정부 정책에 대한 분노와 당황스러움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손을 든 라이언 소상공인은 이미 지원금 일부를 함께 고생한 직원들에게 나누어준 상황입니다. 하지만 차마 고생한 직원들에게 준 돈을 환수할 수 없다며 이번 오지급 대상자 기준에 대한 분노를 표출하기도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20년도에 매출이 반토막이 나서 이의 신청해서 간신히 받았는데 오늘 아침에 오지급 환수 조치 등기가 날라온 소상공인도 있다고 합니다. 화가 많이 나신 상태인데요. 분노한 소상공인의 이야기를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너무 억울하죠. 작년에 매출이 반토막 났는데 27만원 올랐어요. 27만원. 저기 옆가게는 그냥 문 닫고 놀러 다녔는데 저 혼자 가족들 먹여 살리겠다고 중재를 시키면서 괜히 일 하나 더 받아가지고 오지급 대상 명령이라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진짜? 거기 중기부추소가 어떻게 돼요? 제가 봤을 때 이 개새끼들 제가 가가지고 내부적으로 그냥 인테리어를 싹 다 새로 해야. 네, 이러한 현 사태에 대해 억울한 소상공인들의 분노가 엄청나게 폭발하고 있는데요. 정부와 그리고 중기부에서는 현 상황에 대해 빠르게 파악하여 특단의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이브뉴스 속보였습니다. 감사합니다.